마스크 무조건 껴야 돼. 왜냐면 사람들이 다 무섭잖아. 그치, 그치.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티립의 지영입니다. 불과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이 이제 막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어서 제가 최신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현재 한국에 총 감염된 사람은 28명으로 지난주보다는 5명이 늘어난 상태고요. 3명은 이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했고 25명은 이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26번째랑 27번째 확진자가 이제 중국 광둥성에서 마카오를 통해서 입국을 했기 때문에 따로 이제 검역에 걸러지지가 않아서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12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특별 입국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해요. 특별 입국 절차는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연락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해야지 입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따로 로밍이나 한국 유심을 구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 이제 확진자들이 다녀가서 임시 휴업을 했던 롯데면세점도 이제 다시 정상 영업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면세점은 6시 반까지 단축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스타벅스와 롯데리아는 이제 일부 매장들에서 단축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 보면은 중국인 차별이나 중국인 혐오에 대한 뉴스가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일부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막 대놓고 막 혐오를 한다거나 차별을 한다거나 이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냐면 그 인종 불문하고 누군가가 마스크를 끼지 않고 기침을 한다면은 사람들이 아마 다 피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만약에 여행을 오시더라도 이제 뭐 마스크를 잘 끼시면은 사실 뭐 별 문제가 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채널에도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이제 여행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제 보면은 다행히도 되게 긍정적인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걱정한 것과 다르게 이제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막 그런 차별이라든가 그런 거를 경험을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생각보다 되게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명동이 어떤 분위기인지 보여드리려고 한번 실제로 명동을 가봤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명동 거리의 실제 어떤 모습인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직접 명동에 나와봤는데요. 지난주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많아진 것 같고 근데 또 예전만큼 그렇게 막 북적북적 거리는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길거리 음식 같은 경우에도 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중국인 출입하는 그런 상점은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그리고 거리에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을 오시게 되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인의 시선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제로 저희 크리에이트립에 대만 직원분을 한번 모셔와서 이제 솔직하게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전과 후가 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중국어를 썼을 때 주변에서 반응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어떻게 느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现在我先用中文来讲大概现在的状况，那就是因为以前在路上的时候，其实不太会去关心人家是在路上你是讲中文还是讲什么语言。可是我大概上礼拜吧去了那个广东市场，就有觉得有一点点不友善的视线。可是其实，在生活上都是正常的，也没有说店家就因为你讲中文然后就不让你进去这样子。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국인 출입 금지를 시키는 그런 좀 가게들이나 상점들을 좀 실제로 많이 보셨는지. 我自己的经验的话是我去店家是没有说店家有拒绝我不让我进去的情况可是因为我大部分都是跟韩国人一起进去那个店家消费不过因为我们合作的店家中目前还没有店家跟我们反映说是不能让外国人进来的所以大家也不用太担心那如果说有这个状况的话也可以跟我们说那我们也可以跟店家去协调一下这样子。그러면이제실제대만사람입장에서이제한국 여행을 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솔직하게. 我觉得其实如果现在有已经有安排要来韩国旅游的朋友，其实也不用太紧张，因为现在台湾还没有在
筛检的，就是那种特殊要特殊通关的那个名单里面，所以说大部分韩国店家还是蛮友善的。不过有一些就是其实大家都是要自我保护，所以说可能还是会有拒绝或者什么状况。那我们会觉得说来韩国旅游的话，就是戴好口罩，然后这样子，然后讲中文的话，其实也还好，大家真的不会有太多不友善的视线。对，那就是还是请大家不用太担心这样子。那如果真的心里觉得会比较担心会受伤的朋友，其实我觉得可以延期看，如果情况比较好一点再过来玩的话，也是一个还不错的选择。那我们刚刚有说，就是尽量建议在路上的时候可以戴着口罩，那除了可以保护自己，其实也可以保护其他人，就避免有病毒的这个问题产生。那其实说，因为我妹妹她下礼拜也要来韩国旅游，其实她也很担心说，哦，是不是会有对她的旅程造成影响？但其实我觉得真的没有太大的差别。以上，谢谢大家。네그래서지난주에제가말씀드렸던예방수칙들을꼭꼭잘지켜주시고즐겁고안전한여행하시다가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코로나와관련된더자세한정보들은아래에이제링크를첨부해둘테니까그거를참고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앞으로도저희크리에이트립에서는여행과관련된유용한정보들을많이많이알려드릴게요그러면다음에또봐요